연방식품의약국 FDA 외부 전문가 위원회가 모더나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다른 백신과 교차 접종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내일 논의할 방침입니다. 올해 독감이 대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감 환자가 급감해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산타바바라 산불 피해가 14,000여 에이커를 넘어섰습니다. 강풍은 수그러들었지만 산불로 인한 대기 악화로 남가주 지역에는 특별 대기 오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LA 정치권에서도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책임지고 시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사퇴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롱비치 LA 항만이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으로 결국 24시간 가동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연방검찰에 기소되면서 LA 정치권은 하루 종일 들썩였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의 정치 지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전문가위원회가 모더나 백신도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내일은 백신을 교차 접종해도 되는지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변이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외부 전문가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모더나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3차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oming out of the fourth wave that was without the booster dose, I believe, would have put us in a worse place. Really high burden on hospitals with severe and critical patients. 모더나 백신을 두 번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사람 가운데 65세가 넘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접종 권고 대상입니다. 내일 FDA 전문가 회의는 처음 맞은 것과 다른 백신으로 부스터 샷을 맞아도 되는지 논의합니다. 임상 시험 결과 교차 접종을 해도 큰 부작용 없이 면역 수준을 크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ne is that all of these different nine combinations are safe. And then the second big takeaway is that all of these combinations induced a pretty strong, robust antibody response.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변이가 앞으로는 출현하지 않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e don't expect there to be any emergence of a variant that's going to outstrip the capability of Delta.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방역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가고 있다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올해는 독감까지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블 팬데믹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독감에 대한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았다며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와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독감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아 독감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작년에는 독감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오는 가을부터 독감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해 보건센터 등은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좀 건강을 좀 잘 챙기고 미리 좀 이제 감기 시즌을 이제 준비해서 좀 미리 백신을 모든 한인분들이 좀 맞을 수 있게끔 저희가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간 시민들은 독감 대유행에 대비해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백신 두 번씩 맞고도 지금 독감 예방 주사 맞았어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은 뭐 감기 안 걸리고. 전문가들은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도 반드시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때 코로나 부스터샷과 같은 날 맞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맞는 것은 피하고 또 같은 날 맞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상승이 돼요.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날 피하는 게 좋고 뭐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백신을 맞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항체가 형성되고 6개월간 예방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유행 전인 지금이 접종해야 하는 적합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올해 가뭄이 126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올해 7월 캘리포니아주의 가뭄 지수가 1895년 측정 시작 이후 가장 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 전국적인 폭염이 덮치면서 가뭄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거의 10년째 지속되면서 우기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알리셀 산불이 강풍을 타고 15,0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진화율은 고작 5%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가주에는 이번 산불로 특별 대기오염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알리셀 산불이 15,000여 에이커를 전소시키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강풍까지 동반하면서 진화율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소방국은 산불 피해 지역인 엘 캐피탄 주립공원과 101 프리웨이 해안 구간이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300여 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돼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알리셀 산불은 강풍을 타고 남가주 지역 대기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 특별 대기 오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LA 지역은 건강에 좋지 않은 대기 오염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정화국은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등을 가동하고 창문과 문을 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에 LA 정치권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충격적이라면서 시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기소 소식이 나온 다음 날인 오늘,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포함된 홈리스 소위원회 미팅은 취소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누구라도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시의회가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부 스카이노 시의원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LA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우선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사임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전 사례들을 보면 기소를 당한 시의원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날 때까지 시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패 혐의로 구속됐던 호세 우이자 전 14지구 시의원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인 3년 동안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후이자 전 시의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These are indictments and I think he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prove himself whether he's innocent or to be able to explain. But in order for the district and the city council and the city of LA to move on and then do a better job, in my opinion, he should resign.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즉각 사임한다면 특별선거는 내년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재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10지구가 어느 지역을 포함할지가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당장 그 사임을 하더라도 뭐 내년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그 바운더리 또는 지도를 가지고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게 변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시절 당시 USC 학장이었던 메릴린 플린과 공모해 카운티 정부계약 수주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해 MRT 시의원 측 변호사는 부인했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의원의 지난 30년간의 정치 생활은 모두 공개된 그대로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6천 건 줄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32만 건을 크게 밑돌면서 고용시장 회복세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와 다르게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으로 LA 항만이 어제부터 24시간 가동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페덱스 등 운송업체들도 근무 시간을 늘리기로 했는데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앞바다에 화물선 수십 척이 떠 있습니다. 항구가 포화 상태라 바다에서 입항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There are more ships than there are parking spots. We are effectively operating a cellphone waiting lot in the Pacific Ocean. 항구마다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컨테이너와 아마겟돈을 합성한 컨테이너겟돈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그만둔 항구 노동자와 화물 기사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We're seeing that as we reopen the economy and demand surged, firms haven't been able to keep up. 상황이 심각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선 미국 컨테이너 물류의 40%를 차지하는 롱비치 항과 로스앤젤레스 항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페덱스 등 수송업체와 홈디포 같은 대형 매장들도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삼성전자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근무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key step toward moving our entire freight transportation and logistical supply chain nationwide to a 24/7 system. 그러나 미국 내 물류가 개선되더라도 망가진 세계 유통망이 재건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연말 미국의 쇼핑 대목을 겨냥한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25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 단가가 올랐다는 의미인데 올 들어 계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한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원자재인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설비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전기차 생산 급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탄산리튬 가격은 연초보다 200% 넘게 올랐습니다. 今年以来呢，整个原材料波动还是比较大的。那么现在平台价每天大约会上涨3000左右。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강타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0.7%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1996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2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기업들의 생산 단가가 올랐다는 의미인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올 들어 계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원가가 급등한 데다 전력난으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 소재 생산이 부진한 것도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很担心就是以后就是经常的去限电，因为限电咱们就不能生产。 문제는 늘어난 생산 비용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세계의 공장격인 중국의 제품 가격 상승은 수출 가격을 높여 전 세계의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5%대를 기록했고 한국의 수입 물가 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전력난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무려 46명이 숨졌습니다. 타이완 경찰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모기향에서 불길이 번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걸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타이완 가오슝의 30년 된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46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벽 시간에 불길이 빠르게 번진 데다 주민들이 고층에 몰려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한 달 임대료가 우리 돈 10만 원 안팎으로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해 화재가 발생한 날 새벽 건물 1층 골동품 가게에 있던 황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 씨가 가게에서 모기를 쫓기 위해 향을 피우고 술을 마시다가 제대로 꺼지지 않은 향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여기서 시작된 불이 옆에 있던 가스난로로 옮겨 붙으면서 대형 화재로 번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SBS 건란입니다. 네, 한인을 포함한 미국의 아시안 인구가 2,4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0 인구 센서스에서 아시안 인구는 지난 30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LA 지역에 일요일까지 산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며칠간 LA 카운티에 내려졌던 산불 날씨 주의보를 더 강력한 경고인 레드 플래그 경고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LA 해안가 다운타운,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 샌프란시스코 밸리 등이 강한 산타에나 강풍과 낮은 습도 등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한인타운 인근에서 불법 도박 시설을 운영해온 한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시검찰은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선상 웨스턴 에비뉴 교차료 인근의 한 건물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놓고 이를 운영해온 혐의로 장모 씨를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 도용과 송금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 IRS 한인 조사관에게 30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 뉴욕 동부지법은 IRS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조모 씨가 익명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허위 신분증과 서류 등을 만들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해외 세금 보고를 하는 등 수십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베이비 시리얼 3개 제품이 비속 과다 검출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메이플 아일랜드사가 제조한 페어런트 초이스 라이스 베이비 시리얼에서 인지발달장애와 관련된 독소로 알려진 비소가 지침 기준 이상으로 발견돼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지난 4월 이후 판매된 3개 제품이며 구매한 경우 버리거나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애틀랜타 김치축제가 오는 11월 13일에서 14일 한인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김치축제에는 김치송 콘서트, 김치 담기 체험, 주부가요 열차, 김치 요리 경연대회 등이 진행된다며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기각 이유인데 검찰 후속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손영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만배 씨는 오늘 새벽 0시쯤 귀가했습니다. 오늘 영장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건데 실제로 검찰은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 외 별다른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이 녹취 파일이 편집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영장 심사에서 강조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이 김 씨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본 곽상도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도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씨를 한 번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700억 원을 약속하는 등 모두 75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회사 돈 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김 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SBS 손형안입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본안 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널A 사건 당시 최측근으로 인식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역시 감찰 중단과 수사 방해를 통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민 봉사 발언을 한 게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원이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징계 사유로 판단하며 검찰과 공수처가 갖고 있는 윤석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수사 중이고 한동훈 검사장 감찰 방해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윤 전 총장은 이번 판결로 대선 행보에 또 다른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대선 경선이 끝났고 국민의힘도 다음 달 5일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면서 대진표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의 1대1 가상 대결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만약 내년 3월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4명이 맞붙는다면 누굴 찍을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30,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 28.8,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4.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8%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오차범위한 접전 양상입니다. 이번엔 윤 후보를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바꿔 4인 가상 대결을 조사했더니 이재명 28.5, 홍준표 23.9, 안철수 5.1, 심상정 4.3%로 조사됐습니다. 이 후보와 홍 후보의 지지도도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1대1 가상대결도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은 33.2대 35.5%로 오차범위한 접전일 걸로 예상됐습니다. 이재명 대 홍준표 가상대결은 어떨까? 32.8대 33.2%, 역시 오차범위 안입니다. 이재명 대 유승민은 32.7대 18.4%, 이재명 대 원희룡은 35.2대 18.5%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설 걸로 예상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는 홍준표 28.3, 윤석열 26.8, 유승민 14, 원희룡 후보 4.8%로 홍준표, 윤석열 후보의 적합도는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뽑을 것이다 72, 뽑지 않을 것이다 18.8%였습니다. 바람직한 내년 대선 결과에 대해선 정권 재창출 36.2, 정권교체 55.7%로 정권교체 응답이 19.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지난 7월 조사에선 10.7%포인트였고 8월 17.2%포인트, 9월 12.5%포인트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다시 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전국 유권자 1,014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후보 확정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선 결과를 승복한 이낙연 전 대표는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는 건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라고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보고회. 경기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직후 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면서 이 후보에게 축하한다고 말했고 간단한 덕담도 나눴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공식 회동은 다음 주 후반쯤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분간 18일과 20일에 열릴 예정인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비합니다. 원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적극 예우해서 꼭 찾아뵈라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선 승복 하루 만에 캠프 해단식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한다며 당의 단합을 말하면서도 경선의 앙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는데 제 몫에 책임을 질 의사가 없으면서 어찌 선거 캠프에 몸을 담겠냐며 이재명 선대위 합류설을 일축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국민의힘 본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오늘 맞수토론에 나섭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의 당 해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다른 후보들은 뻔뻔하고 건방지다, 당원 모독이다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오늘 첫 1대1 토론을 합니다. 본 경선에 나선 4명의 후보 가운데 원희룡, 유승민,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맞붙습니다. 맞소 토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의 당 해체 취지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윤 후보의 이 발언, 민주당이 공격하듯 자신을 공격한다는 취지로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쏟아낸 말이었습니다. 홍 유 후보의 반응, 벌집을 쑤신 듯 했습니다. 홍 후보는 뻔뻔하고 건방지다, 오만방자하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어떻게 터무니 성경배에 안 되는 사람이 저런 망발을 하느냐. 유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벼락 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경험도 없고 애정도 없는 사람이 왜 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원희룡 후보도 실언이자 당원 모욕이라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후보 간 기싸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거리를 두면서도 윤 후보의 발언 수위엔 고개를 갸웃했다고 했습니다. 그 화살을 당 해체로 돌리는 것은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논란이 확산하자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당이 더 정신 차리고 쇄신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산타바바라에서 지난 월요일 시작된 엘리설 산불의 영향으로 LA 지역에는 대기오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창문을 닫고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